존경하는 교회 시민 여러분, 민홍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과 언론인, 그리고 이상일 시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구동 양지 원산 배암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식 김용식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용인시 특히 처인구 양지면일 때 교통 최종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3년 9월 기준 처인구 양지면 인구는 2만 850명이며 24년 10월 말까지 약 4,500세대의 아파트가 준공될 예정입니다. 본의원은 지난 270일에 입시에서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해 언급하였고, 도시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시설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도로 개선, 교통체계 개선 문제에 관하여 최후의 터무니없이 부족한 예산 또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현재 처인구 양지사거리를 기준으로 남곡 입구부터 양지 구사거리를 잇는 중 1-69, 중 1-146호와 양지사거리부터 남곡 입구를 잇는 대 3-18, 대 3-27호 크게 4개 구간을 약 2.5km의 도로가 양지 시내를 감싸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4개 구간과 원산 배감에서 용인 시내로 연결되는 17번 국도 약 20km와 구간은 출퇴근 시 상습 정체 구간으로 1시간 이상 취증에 시달리는 곳입니다. 처인구 주민뿐만 아니라 양지IC 주변을 통해 본 시민이라면 누구나 교통 최종을 경험 지금 보신 이곳은 출퇴근 시간은 물론 평일 낮에도 주말에는 반나절 차량 정체로 도로가 아니라 주차장으로 변하고 있는 곳입니다. 정작 양지 배관면일 때에는 주차장이 있을 곳에 주차장이 부족한 것은 또한 큰 문제입니다. 24년 준공될 아파트 및 주거시설이 들어서고 현재 진행 중인 SK반도체 및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급증하는 차량으로 인해 양지 일대는 교통지옥, 주차지옥이 될 것이 뻔합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용인시는 다른 지자체와 다르게 지속적인 인구 유입 및 증가가 예측되고 있는 곳입니다. 도시정책과 도시계획은 통계의 예측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다시피 도시 구성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시설, 그 중에서 특히 도로에 대한 정책은 인구 유입 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구 유입과 통행량의 예측에 따라 대비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처인구 양지면은 용인시 100년 먹거리를 형성하는 관문이자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에 걸맞는 도시정책으로 현재 거주하는 용인 시민뿐 아니라 우리 용인시로 오게 될 시민, 그리고 용인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천당과 역사, 그리고 자연이 이루어지고 누구나 부러워하는 도시정책을 실현하는 용인을 보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시장님, 용인 릴레상스 실현 과제 중 하나인 교통체증 없는 용인 100년을 대비하는 용인을 만들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분여 또한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